양고기 같은 경우는 약간 누린내가 나고 양 냄새가 있지만 익숙해지고 나면 그 냄새가 되게 좋아지거든. 네. 이 집만큼 언제나 먹을 때마다 비슷한 정도 신선도가 유지가 되고 초보를 뭐 맛있게 잘 구우는 집은 없었던 것 같아. 와우. 이게 양 다리죠? 양 다리. 다리, 다리. 아. 그럼 한번 잘 먹어보겠습니다. 뭐 걸리면서 먹는 경우도 많아. 내가 여기는 레어도 맛있다, 레어도. 일단 이거 그러면은 양을 우리가 썰어 먹을 만큼 먹었거든? 사장님 여기 다리 좀 해체해 주세요. 한마디 한마디 말 위에 올라타 돌아가는 아침판 한가운데 서 있는 누랑자들 한 번 더 입안 가득 채우는 탄창 한몫 챙길 okay. 준비는 언제나 어딜 가든 난 날이 올라가는 걸 알아 우리가 쏟아내는 무게 밑에 모인 손바닥 야 맞습니다. 어우 저게 막 우와 대박이다. 이렇게 양고기만 먹기 지겨울 때 먹어봐도 돼? 같이 이렇게 뭐 사이드로 시켜서 먹기 되게 좋은 메뉴. 오늘 가볼 집은 막국수 집이야. 막국수가 전문인 집인데 여기는 조금 더 서울 맛에 가까운 것 같아. 그러니까 옛 서울 맛? 여기 집은 평일 점심시간에는 엄청 사람이 많아서 붐이거든. 그래서 이 집을 좀 편하게 먹고 싶으면 오히려 주말에 와야 돼. 느낌상으로 먹었을 때는 찐만두 느낌보다는 약간 물만두로 확대한 버전 같아. 되게 큰 물만두 같은 느낌? 그 안에 들어있는 소고 느낌도 물만두랑 좀 비슷하고 피가 알맞게 완전히 젖어있는 느낌이어서 그다음에 두께가 생각보다 얇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소하고 만두피하고 되게 잘 섞여. 피가 되게 약간 불어있다고 해야 되나? 아유 감사합니다. 막국수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막국수 맛이랑 다른 맛으로 매콤하니까 신맛이 나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맛을 되게 금방 없애주는 것 같아요. 이 집이 사실은 당무침도 나 좋아하긴 하는데 닭찜도 있거든? 여기 지금 찜닭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인데 그게 나는 이 동네에서는 근처에 뭐 황평집이라고 또 닭을 쪄주는 집이 있는데 맛은 그쪽이 좀 더 좋은 것 같아, 찜닭은. 근데 거기도 당무침이 또 있거든, 공교롭게. 근데 이거는 또 여기가 어떻게 보면 더 재밌는 맛인 것 같아. 막국수에서 국수만 거의 뺀 것 같은 느낌이거든, 쟁반국수나 이런 거에서. 특이한 거는 이제 보통 닭고기가 찢어져서 들어가는 경우 보면 별로 없는데 닭이 들어가 있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족발시키다 좀 그 상업적인 그 막국수 맛의 원형이 되는 집이 이 집 맛이 아닌가. 그리고 그렇게 되게 자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닌가. 여기는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몇 안 되는 진짜 라면 같은 라면을 만드는 집. 이미 후쿠오카에서 미슐랭 가이드도 등재가 돼 있고 라면으로 미슐랭 가이드 들어가면 되게 힘든 일이거든. 근데 그 중에 하나고 진짜 본점에서 들어온 집이야. 그래서 그 본점의 맛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하시는 그 주방장 분도 일본에서 점장으로 오래 일하시는 분이 온 거여서 여기 맛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고 볼 수 있지. 여기에 닭국물로 되어 있는 토리소바 그리고 마제메 두 개 다 되게 괜찮은 메뉴인데 나는 일단은 토리소바를 먼저 먹어보라고 권하고 싶어. 지금 한국에 닭으로 되어 있는 하얀 국물의 라면들이 좀 있긴 있거든. 그런데 중에서도 여기는 독보적인 것 같아. 왜 마제 소바라고 모두 부르잖아. 근데 마제라는 게 섞은 믹스란 뜻이거든. 내가 비빔면이잖아. 비빔면. 진짜 정말. 만두를 워낙 좋아하니까 솔직히 만두를 먹으러 갈 때 이제는 좀 평범한 만두집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좀 되게 디깅을 많이 하는 편이야. 웹서칭도 하고 분석을 한 결과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동네를 되게 오랫동안 헤매면서 찾았거든. 근데 그렇게 오래 헤맨 게 절대로 후회스러운 일이 아니었어. 정말 맛있는 만두를 찾은 것 같아서 기분 좋았지. 여기서 회식해야 되겠다. 다음 나오지. 아, 여기는 너무 싸, 너무 푸짐해. 간장에다 마늘 간 걸 좀 넣고 그다음에 이제 식초를 좀 넣고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고추다 대기를 일단 군만두로 먹어보자. 제 먼저 나왔으니까 식으니까 기대돼. 이 안에 야채의 맛이랑 있는 게 바로 만든 것만 나오는 맛이거든. 나는 만두랑 안에 소랑 이렇게 씹었을 때 1:1 느낌이 나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1:1보다는 좀 더 피가 크거든?
근데 맛있어. 밀가루 비린내 하나 안 나. 맛있지, 맛있지? 어, 진짜 맛있어요. 좀 맛있다니까. 내가 뭘 했어. 진심. 내가 뭘 했어. 살짝만 이렇게 싹 구워줘가지고. 안에 육즙도 계속 살아있고. 그 안에 들어있는 소가 막 썰어놓은 지 막 하루 돼 있고 그러면 숙성된 맛은 나지만 좀 약간 퍽퍽해. 뭐라고 해야 되지 좀? 아, 진짜 맛있다, 근데. 야채로 지금 씻은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이거는 신선한 게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. 조리가 바로 돼서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